안녕하세요. 소소코타리입니다. 오늘은 목요일이죠. 목요일이고 햇살이 굉장히 좋답니다. 좋고 새벽에는 얘네들 좀 추웠겠지만 또 한낮에는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. 날씨가 지금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뭐 이번 주는 영상 1도 뭐 0도까지도 내려가기는 하는데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대로 이번 주는 놔야 될 것 같아요. 일요일이나 토요일쯤 되면 살짝 뭐 추위를 많이 타는 애들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. 와,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너가 이름이 뭐더라? 얘가 이름이 멀로인지 이름이 없습니다. 멀로고 맞을 거예요. 아마 멀로고 맞을 거고. 아이고, 카메라가 잠시. 요 아이는 카시오 적금. 얘도 뿌리를 싹 자르고 새로 지금 뿌리 받고 있고 자리를 살짝 잡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예쁘답니다. 요런 카시오 적금도 있고 뭐 요 지방씨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. 지금 입장이 굉장히 몰캉몰캉거리고 아직까지 자리를 덜 잡은 건지 뭐 생장점도 조금 힘이 있기는 한데 뭐 지방씨가 불새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. 불새나 지방씨나 뭐 까탈스러운 건 똑같지만. 자, 여기 퍼라다처라. 얘는 지금 생물로 다 풀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그다 그렇다라는 걸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쪽도 여기도 지금 다 지금 생물로 다 풀리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생물로 풀리는 것 같고 앞에 가서 한번 볼까요?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생물로 다 풀리고 있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수영이 예쁘기는 한데 카메라에 담기가 얘가 화분이 꽤 큰 화분이랍니다. 꽤 큰 화분에 얘도 뭐 작은 애도 아니고 굉장히 큰데 다 보여드리기가 조금 거시기 하죠. 자, 우리 집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제이더스다. 왜 이럴까요? 얘가 정말 생긴 것도 요렇게 생겨갖고 밑에 자구를 쏙쏙 내고 있답니다. 쏙쏙 내고 있고 요 아이 한번 보세요. 마디바 정말 웃긴답니다. 요 아이가 쪼기 밑에 층에 있다 보니까 해를 그닥 많이 보지 못했나 봐요. 그래서 다시 시퍼런 둥이가 물론 분갈이도 해준 지 얼마 안 됐지만 요렇게 시퍼런 둥이가 되어가고 우리 집 홍매아는 어젯밤 추위를 잘 견디고 요렇게 지금 자리 서주고 얘도 추위를 잘 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뭐 예쁜 색감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착하게 자리 서주고 그리고 요 아이 멕시코 로즈도 요 아이 참 사연이 많은 아이랍니다. 요 아이가 처음에 올 때 목대가 쑥 있고 너무나 이쁜 군생으로 왔다가 분갈이를 하려고 흙을 털었더니 싹 분리가 되면서 다 따로 몸이 됐는데 그거를 줄기를 싹 잘라버리고 요 꽃 입장 하나만 쑥 꽂아놨는데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서 다시 이쁜 군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멕시코 로저랍니다. 그렇게 분리가 됐던 아이가 바로 요 아이들. 사도 군생으로 굉장히 멋지게 왔었는데 이렇게 가족이 많이 너려버렸답니다. 지금 요 아이도 요 밑에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실까요? 와,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답니다. 지금 요 아이들이 수순에 온 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4년 만에 요렇게 자구를 분리가 돼서 하나하나 다 얘도 요렇게 자구를 달아주고 또 가족이 엄청 늘었죠. 요 아이들도 수수가 다 키울 수는 없고 또 이웃들과 나눔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지금 개체수를 많이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나눔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생각 중인데 어떻게 뭐 또 여기 이웃분들하고는 이웃분들은 크게 다육이를 제가 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뭐 당근에도 내놔 볼까 하는데 당근에 내놓을 만큼 또 시간이 짬이 나지도 않는답니다.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수고요. 와, 흑장미도 이렇게 이두로 흑장미도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흑장미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같은 아이들이 많은지
그리고 요 아이는 립스틱인가? 색감은 정말 끝내주죠. 립스틱이, 그래서 요렇게 립스틱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. 너무 예쁜 색감 보여주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답니다. 자, 이렇게 꽂아주고, 그리고 토스카넬리가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여기도 하나가 있답니다. 그림자 때문에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예쁘게. 얘가 왜 이렇게 위로 쑥 자라버렸을까? 이렇게 자라버렸고, 그리고 왁스랍니다. 왁스도 굉장히 오렌지빛으로 예쁜 색감 보여주는 아이죠. 이렇게 왁스가 있는데, 또 왁스가 또 하나가 더 있답니다. 이게 요 아이도 왁스고, 이렇게 같은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씩만 두고, 전에는 다육이를 키울 때 보험으로 그냥 한 개는 좀 아쉬워 하면서 두 개, 세 개를 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지금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같은 아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. 그것을 계속 키우고 하다 보면 또 자리도 부족하지만 너무나 많은 색다른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같은 아이를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 아이들이 뭐또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, 그 아이가 잘못돼서 가게 되면 또 새로 하나 들이면 된답니다. 굳이 비좁은 자리에 같은 아이들을 두 개, 세 개씩 놓고 키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스스로가 여지껏 경험을 해오고, 그런 그거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요 아이는 핑크딥스. 요 아이는 뭐 수수가 또 입꼬지로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고, 사실은 핑크딥스도 굉장히 나눔을 많이 했답니다. 나눔을 많이 했는데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저쪽에 또 있답니다. 얘는 레드다이야. 아주 작은 아이 와가지고 성장을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요런 아이도 있고, 여기 월미니 여기 위에 있네. 자, 여기 얘는 월미인. 얘는 아주 작은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합식했는 아이들이랍니다. 이렇게 합식을 해서 잘 자라고 있고, 아마 얘가 물이 고픈가 봐요. 물준지 얼마 안 됐는데 쭈글쭈글하고. 자, 양진 수수는, 이거는 지금 양진철하고 갱인의 옥상 다육님이 굉장히 물을 많이 먹여서 키우죠. 거기서 데리고 온 아이가 바로 요 양진철하고, 요거 말고 또 그냥 양진이 하나 있는데 완전히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하답니다. 너무 폐기실이가 저쪽에 있고, 세상에, 보카샤나. 굉장히 예쁘답니다.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보기도 무서웠는데, 은근히 얘가 매력이 있더라고요. 매력에 슬쩍슬쩍 끌리는 아이. 이 아이는 사울렌시스.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살짝 돌아오긴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색감으로. 얘도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여기 하나가 지금 어떻게 아팠는지 어쨌는지 입장이 다 떨어지고 지금 자구가 이렇게 빠글빠글 나오고 있답니다. 요 아이들 한몸 군생이랍니다. 지금 여름에 너무 얘네들도 힘들었나 봐요.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겼답니다. 아, 제이드 스타금도 사실은 수수가 6개인가 그렇게 된답니다. 굳이 똑같은 아이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뭐 예전부터 느끼기는 했지만, 그게 또 하나만 가지는 게잘안 되더라고요. 잘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, 이제는 지금은 하나씩만 하자라는 위주로 가고 있고,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. 뭐 예쁜 아이들을 또 가지려고, 새로운 아이들을 가지려고 하면 뭐 같은 아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만 가지고 있고, 뭐그 아이가,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, 또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수순의 품을 올려고 예쁘게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. 그래서 이제는 같은 아이를 두 개를 가지지 말고 하나만 가지자 하는 위주로 가고 있답니다.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아이들은, 여기 콜로라타 보세요. 얘도 여기도 하나 있고, 또 저쪽에도 하나 더 있답니다. 이렇게 가면 여기. 예쁘죠? 굉장히 예쁘긴 하답니다. 이렇게 예쁜데 자꾸 안 가질 수는 없지만, 그래도 하나만 가지자라는 위주로 가고 있고. 와, 케빈 카이저. 자,
자, 이렇게 아침에 또 주저리주저리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답니다. 다육이 계모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 도깨비.